아, 다 해봐. 잠깐만. 야, 야, 그냥 다 해. 야, 처음부터 다 해. 그냥 씨. 야, 다 해. 그냥 다 불러. 야,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아, 몰라, 몰라, 몰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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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그럴싸한 거 다 찍어. 이해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 찍어, 다 찍어. 진짜 게열받아. 아, 아, 생각 사고를 포기했다. 이거? 이해 있어. 다 찍어. 아 씨발. 아 진짜 자러 가고 싶다. 아 진짜 너무 싫다. 아. 유리조각? 다 했는데? 이거야? 이해 있어. 아니지. 아. 와, 이것도 아니야? 와, 그럼 뭐야? 아,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진짜. 여기가 아닌가 봐.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했지, 이거 아니고, 이거 했지, 이것도 했지, 이거 했지, 이거 안 했나? 이거 아닐 거 같은데, 이거는? 이해 있어! 아, 그럼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럼 내가 찔렀다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야? 와, 뭐야?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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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게임을 지금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그거 같아요. 지금 그냥 사고를 포기한 거 같아. 아니면 저기가 아예 아닌가? 저건 그냥 페이크인가? 근데 그러기에는 나머지도 태클 걸 만한 게 없어.
시체의 위장의 상세. 뭐가 돼 있다는 거야? 여기가 아닌가? 이에 있어. 이거야? 아, 이걸 안 해봤나 아까? 아까 안 해봤나 내가 이걸?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아, 왜 나한테 그래? 너가 뭐라고 했는데? 아, 이거, 아,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여기야? 어디야? 아니, 뭐가 이상한데? 일단 여기 해봐. 어, 맞나 보다.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어,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게? 답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아니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아니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 중간에 이렇게 퍼진 부분이 있잖아. 아니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는 내가 막 엄청 추리하려고 해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못 맞췄을 것 같은데? 아래로 흘러내린 것처럼 안 보였는데? 현지로 협박당해 협력했다. 이게 거짓말인가 보다. 어, 아닌가 봐. 어? 아! 와, 이것도 아니야? 와, 야, 삼지선다도 안 돼, 이제? 얘가 꽂은 게 아닌가 보다. 얘가 꽂은 게 아닌가 봐. 아, 살아 있었나 봐. 이유 있어. 아, 살아 있는 게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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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와, 너무 멀리 돌아왔잖아. 아. 아, 살아있었던 거 맞잖아, 그러면은. 아, 씨. 아, 이게 너무 헷갈리게 했어, 나를. 아, 분명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 언제 살아있었느냐. 이게 너무 헷갈리게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아, 진짜. 아, 살아있으면 곤란해지니까.
이에 있어. 여긴 또 뭐야? 아, 난 모르겠다 이제. 난 모르겠다. 메스? 메스? 야, 이거 두 개는 너무 뭐가 철가면이지 않을까? 그래도 뭔가 관련된 게 있으면? 아닌가? 메스? 메스가 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지? 메스가 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지? 메스가 여러 개 사긴 했잖아, 얘가. 나사 돌리개가 되려면 철가면인데?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이거 메스야? 아, 얘가 알려주네? 메스야? 왜? 전혀 모르겠다. 아, 그냥 사고를 멈췄어요. 그냥 템포를 맞추는 걸 포기해버렸어. 제가 지금 메스가 근데 뭐 왜 있지? 아, 메스를 어디서 봤는지랑 이렇게 500개 사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왜 죽였는지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고른 거거든요. 은행에서 송금된다는 사실. 뭔 소리예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난 왜 들어도 알 수가 없지? 너무 많이 사서 그러니까 뭐 은행 돈 빼돌렸다는 거야?
인정하네. 나도 몰랐구나. 아니, 근데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도빈보는 능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언제 열어줄 건데 철가면. 진작에 무죄됐는데. 재능이 없잖아. 팩트 아니야? 야, 근데 이것도 되게 위험한 게, 헛된 꿈을 응원하는 것도 진짜 위험한 거야. 누가 봐도 능력이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러는 것도 진짜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이야.
무제. 아, 진짜 길고 길었다. 씨. 아, 진짜 최고이자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스토리는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거든요? 이 에피소드 2보다? 진짜 스토리는 어제가 진짜 최악이었고, 그냥 뭐 심리나 이런 퀴즈 같은 거는 그냥저냥 했다면은, 오늘은 스토리는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와, 퀴즈 최악이야, 진짜. 와, 진짜 최악의 최악. 아. 템포를 중간에 잘 막, 초반에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약간 삐끗하다가, 마지막 거기, 그거 뭐죠? 그 총소네, 총 왜 싼, 총소네는 누구야, 그러면? 총소네 안 나왔잖아. 총소네 안 나왔잖아. 그냥 거기서 완전 템포가 완전 그냥 놓쳐버렸어. 그냥 끝났어, 그냥. 그냥 달리는 그 마차 안에서 그냥 탈출해버렸어요. 그냥 탈출해버렸어. 그냥 템포가 아직 끊어져버렸어, 그냥. 자, 그만 돌아. 뭔가 그거네. 그러니까 비밀을 알아버렸잖아. 여기 그 법정에서. 그래가지고 위험해질까봐 보내는 거네, 멀리. 정말 무죄면 죽지 않는다? 정말 무죄잖아, 얘는.
아니야? 아니 이게 얼마나 분량이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뭐 끊기가 되게 애매하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씩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가 이렇게 길면 어떡하냐. 할 얘기가 있다고? 딱 시간 정하고 하려고 해도 DNF 듀얼 때문에 안 돼요. 나 월요일까지 깨야 돼, 이거를. 다 끝내야 돼. 아, 오늘 약속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이제 어? 프로페서가 일본인인가 보다. 언제 왔어 스사토는? 같이 왔었구나.
어. 오늘 심리가 오. 끝났을 때 오. 때가 왔다. 그리 생각해. 오. 오. 귀공들이 이 무시무시한 살인기와 대면할 순간이 말이지. 네? 그 밀랍인형관의 여주인에게서 가면의 열쇠를 받았다. 그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도록 10년 전의 진실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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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프로페서의 정체. 그렇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영국 범죄 역사상 최악의 사건. 그 살인기의 정체가 일본인이었다니. 잠깐만요. 이 얼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빠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카즈마 맞네. 아버지. 어? 아버지? 카즈마 아빠야? 와 미쳤다. 이거 왜 이래 갑자기 금물살 타버리네. 아소기 카즈마, 1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 모든 기억을 되찾고 눈앞에 서 있었다. 나르호도. 오랜만이야 아소기. 카즈마님! 미코토바 법무조사. 긴 시간 수고 많았다. 감사를 표하지. 나 대신에 친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군. 카즈마님. 역시 살아 있었구나 아소기. 이러면은 꼬이는 게 너무 많아. 넌 죽었어야 돼. 이러면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 이 녀석에게도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무엇보다 그 녀석을 지켜줬으니 말이지. 뭐... 아... 아소기 집안의 전을 내려오는 명도 카르마. 카르마. 일본에서 출발할 때 이 녀석이 몸에 지니고 있었지. 일본인의 혼이라고 언제나 곁에 두고 싶다며.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는 스사토 씨에게서 이 칼을 받았었지. 네가 남긴 마음과 함께. 이 녀석이 있으면 언제나 네가 지켜봐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드디어 카즈마 아빠였어. 다다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설마 너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살인기의 정체가 아속이의 아버지였다니. 그럼 아속이 아빠랑 그 스사토 아빠랑 또 한 명이랑 같이 왔다는 거네. 어? 야, 너 지금 모자이크 집안에 지금 작품을 지금 마음대로. 나루호도, 이 녀석과 쌓인 이야기가 많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다시 만나자. 아소기 카즈마는 우리를 뒤로 한 채 법정에서 나갔다. 나의 형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의 아들. 좀 이렇게 좀 돌아가긴 한다잉. 이거는 후일담도 길어. 개빡치게. 잠 좀 자자 이 새끼야. 병으로 죽었다. 친구는 잠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멈췄던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건 확실히 뭔가가 시작하고 뭔가가 끝나는 계기였다. 와, 12시간을 했어요. 한 에피소드에. 한 에피소드 12시간을 했어. 미친 게임. 아, 진짜 아니, 내일 휴방인데 흐름 끊기 뭐 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아니, 나는 한 대충 한 5시면은 끝나겠거니 했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무슨. 와. 너무 오래 걸렸다, 하나에. 중간에 제가 삽질한 것 때문에 더 오래 걸린 것도 있는데,
그거 안 했어도 거의 10시간, 11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 뭔 부기용을 누린다고 내가 이 짓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빨리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션금 선입금 받았는데 오늘 한 500번 틀린 것 같은데 어떡하냐? 미션금 선입금 받았는데 아무튼 저는 빨리 자고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빨리 자고 일어나서 약속 갔다가 좀 전 휴방 좀 쉬고 저녁에 또 레이드 뛰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휴방인데도 좀 뭔가 스케줄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빨리 끝내고 빨리 잤어야 됐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후딱 자고 내일 쉬고 금요일날 대역전 재판 4화 하러 오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들어갈게요. 끝.